코로나19 그 팬데믹 세계 대유행은 사람들 사이에 너무 쉽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남한테 옮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. 100년 만에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대학에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대학의 장점은 뭐냐면 이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. 굉장히 다양한 학문 영역의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.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지식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겠죠. 팬데믹의 시대를 대처하기 위한 각 전공별 협업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, 그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을 사회와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분석 능력, 역량,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이런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 위험성을 가지고 이제 각인시킨다든지 이런 건 또 역시 학자들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서울대학이 그 뭔가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 다학제적인 연구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철학부터 사회학, 그리고 이 생물학, 그리고 바이러스학에 이르기까지, 의학까지 너무나 다양한 연구자분들이 모여 계셔서 정부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좀 대안을 내놓는다면 대학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연구를 진행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고요.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생물입니다. 살아있는 존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.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이 연구팀에서 여러 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데이터들이 잘 모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가장 필요한 지식들을 만드는 것.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겠죠. 우리 대학이 원래 하고 있었던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공성의 연구라는 게 앞으로는 그런 쪽의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하게 진작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각오가 있겠습니까?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. 미래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기록해 나가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소통을 함으로써 문제를 발견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.